톡톡 뉴스와 상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윤지입니다. 진도 여객선 침몰 사고로 무고한 생명이 목숨을 잃으면서 온 국민이 슬픔에 잠겼는데요. 한해 우리 바다에서는 약 1,000건의 해양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해양사고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배에 탔을 때 비상상황에 대비해 비상구와 구명조끼, 소화기 등의 위치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재빠르게 구명조끼를 입고 물속에서 움직이기 쉽도록 신발을 벗는 것이 좋은데요. 이때 구명조끼를 거꾸로 입거나 끈을 매지 않으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바르게 입어야 합니다. 출입구가 열리지 않을 때는 선내에 비치된 도끼로 창문을 깨고 탈출합니다. 물속에 뛰어든 사람은 무엇보다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온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때문에 배에 탈 때 방수 옷을 입거나 최대한 여러 벌의 옷을 껴입는 것이 좋습니다. 물속에서는 무리하게 수영하면 오히려 체온을 빼앗기게 됩니다. 배에 타기 전에 물에 뜨는 가방이나 형광색 튜브 등을 미리 챙기는 것도 좋은데요. 심장만 물 위에 있어도 바닷속에서 버티는 시간이 훨씬 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마음 또한 강조합니다. 실제로 조난자의 심리는 구조율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요. 포기하는 순간 몸의 저항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끝까지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라고 조언합니다. 구조가 된 뒤에는 젖은 옷은 빨리 제거하고 마른 담요로 감싸하나 저체온증을 예방해야 합니다. 해맑은 표정으로 수학여행을 떠났던 아이들이 인재로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철저한 원인 규명과 대책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이윤지였습니다.